재테크 강연을 듣는 사람들로 강연장이 북적입니다. 아파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끝까지 그걸 믿고 가시라고 믿고 언제까지 한 5년 정도 아니면 10년.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그런 풍부한 유동성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전체적인 그런 유입이 유지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 움직임을 보였던 강남권 재건축이나 노원구 같은 일부 지역 집값은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 피로감이 겹치면서 거래도 끊기고 가격도 조정됐습니다. 9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같은 정부의 추가 규제에 따라서 집값 하락 가능성 우려도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는 동탄 이신도시로 향합니다. 동탄 KTX, GTX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국내 최대 규모의 동탄 이신도시에서 선건영이라는 회사는 수익형 부동산 전문 중견 건설기업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면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른 일단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 투자 상품을 직접 시행, 시공, 관리,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설기업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그야말로 투자 상품이거든요. 물론 실제 자영업자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여유자금으로 나중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월세를 받기 위한 그 부동산 상품입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외 시장에 대한 그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곡지구와 동탄 이 신도시를 비교를 하자면은 두 신도시 모두 업무 수요와 주거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거대 상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족도는 제가 투자한 금액에 한 두 배 정도 이상을 아마 수익을 본 것 같아요. 입지를 보면은 역세권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배우세대들이 많은 곳 이러니까 아무래도 임대 같은 게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곳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우선권역에서 하는 거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했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얼마나 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유의점을 꼽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업종의 중요성을 반드시 파악하고 상가 투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저희는 항상 상가 투자를 바라보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